이 자동차 부품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오래돼서 망가져버린 차를 끝내주게 멋진 차로 개조시키는 이곳, 바로 고단카센터입니다. 100만원 선의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개조 차량을 거래해 억대의 수익을 내는 이곳에서는 오래된 차량을 수리하다 보니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부품은 물론 매일 산 넘어 산처럼 문제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다크호스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차의 거래 가치를 판단해 수익을 내줄 거래 전문가 숀. 고단카센터의 얼굴, 배우 뺨치는 외모의 반전 매력, 최고의 엔진 전문가인 콘스탄스, 기계 제작 전문가이자 공학자인 브레인 토니, 렌치만 있다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귀요미 케이브맨. 마지막으로 이 드림팀의 대장 마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개성 넘치는 이 멤버들을 진두지휘하는 리더십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내는 추진력, 게다가 창의력까지 겸비한 본투비 리더입니다. 유년 시절의 꿈 핫윌스 장난감을 현실로 만들고 배트모빌 디자인에 기반이 된 컨셉카 링컨 퓨츠라를 실제로 제작하는 등 이게 가능하다고 싶은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고단카센터. It has to be dead nuts accurate or it cannot and it will not leave this garage.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작업과 프로페셔널하고 개성 있는 멤버들의 케미가 돋보이는 카마스터 튜닝의 신 추천드립니다. 카마스터 튜닝의 신이 럭셔리한 파인다이닝이라면 원조국밥 같은 진한 매력의 러스트밸리 브라더스, 절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오래된 차의 복원 사업을 시작한 차 덕후 마이크, 네 사람들과 취미를 함께하는 아주 꿈만 같은 직업인데요. I'm addicted to rust. 그런데 어째 이 사업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You don't screw people, you don't get screwed. Someone needs a hand. You give it to him.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열심히 작업한 차의 가격도 팍팍 깎아주고 팔아야 할 차도 아까워서 안 팔면서 적자만 쌓여가기 때문인데요. He tries to help everybody out. That comes back to bite him in the ass every time. 하지만 마이크의 절친이자 러스트밸리의 분위기 메이커 에이버리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가능.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천재 같은 능력으로 항상 투덕거리긴 해도 이 사업을 뒷목 잡고 하드캐리 중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비로 모아온 클래식카만 400여 대. 얼핏 보면 고물상 같지만 차 덕후들에게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보물창고인데요. 녹슬어가는 이 차들 중에서 가치 있는 차를 새 것처럼 복원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 전략. 과연 인간미 넘치는 좌충우돌 러스트밸리 브라더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동차가 굴러가긴 하냐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저리 가라 할 속도의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슬리퍼카 들어보셨나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성능은 슈퍼카 못지않게 개조된 차량을 뜻하는데요. 이 리얼리티 쇼에서는 회마다 총 3대의 슬리퍼카가 한 대의 슈퍼카와 맞서 달립니다. 그리고 우승한 차는 결승에서 다른 우승자들과 겨루게 되죠. 슬리퍼카의 주인들은 피땀 눈물 흘리며 손수 제작한 차에 엮인 저마다의 사연을 들려주는데요. 적인 사고로 얻게 된 장애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준 차부터 카 스턴트맨인 아버지와 함께 손수 제작해 남다른 애정이 깃들어 있는 차까지, 이 슬리퍼 카들은 출연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차들입니다. Is it important that we go out there and win a race? Absolutely. I need to win. Because I always do. It's what I do. 과연 결승에 선 슈퍼카와 슬리퍼카 중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차는 누가 될까요? 차 덕후들의 가슴을 뛰게 할 흥미진진한 레이싱 컴피티션 쇼 패스트카 슈퍼카를 이길 차 추천드립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한 줄평.